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가 순천시 인재육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세무사와 산림조합 등의 후원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는 학력 신장과 특기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등 현재까지 2,200여 명에게 18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신광은 명장 제도를 통해 선정된 22명의 상반기 세일즈 명장 직원들의 시상을 진행하며 영업력 강화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신광은 명장 제도는 직원의 영업 활동을 신뢰성 있는 지수로 평가해 포상하는 광주은행만의 특색 있는 제도로 반기 단위로 세일즈 명장을 선정하고 연말에는 세일즈 명장 후보로 광은 명장을 선정합니다. 전라남도와 장흥군 그리고 국립나주병원과 원광대학교가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우울감과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마음건강치유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조선대학교가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과 지역청년층의 취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에 따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직무특강, 자소서 작성 등 지역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 창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